뭐야? 아이고, 학생이에요? 군대 아, 제대하고 그걸로 이제 맞춘 거였는데. 친구가 해준다 그런 거예요? 친구 해달라 그런 거? 아까 아는 아는 지인이. 지인이 이제 전에 이제 맡겨라 그랬는데 처음에 또 잘하는 사람 있다 해가지고 맡겼는데 이렇게 돼가지고.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켜보긴 했어요? 부팅은 돼요? 오자마자 또 건들면 또뭔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안 켜보셨어요? 네, 윈도우는 깔았다고 하는데 또 뒷면이 또안 닫혀가지고 일단 파워는 다 뽑아놨고. 돈 받고 해주신 건 아니죠? 네, 그냥 밥한끼 사준다 해가지고. 아, 그냥 못 한다고 하지. 부품이 좀 비싼 것들도 많이 네. 들어갔어요. 케이블이, 시소닉이 이 케이블 이걸로 바뀌었나? 네, 이번에 새로운 걸로 나와가지고. 선생님은 그냥 아예, 그냥 낀 수준이에요. 그냥 네. 끼었어요. 뭐, 이것도 탐다 그대로 있잖아요? 네. 그냥 케이블 타이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묶어놨죠. 케이블 타이도 안 해도 되는데 아예 풀지도 않고 이걸 그대로 묶었어요.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부품이 어디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라이디어는 4.0이죠? 네. 펜두개또 여기 설치하려 했는데 그것도 안아 하고. 이게 측면 손을 넣어야 되니까 안 닿았지. 제가 솔직히 좀 이런 거잘안 받으려고 그래요. 왜 그런지 아시겠죠? 뜯는 게더 힘들어요. 자, CPU가 5800. X 3D 아니고요. 메모리가 G스킬 로얄이에요. 몇 기가죠? 16기가 두. 32기가? 네. 자, 그래픽이 로그인데 30 뭐예요? 70Ti. 화이트가 없었구나. 네, 다 떨어져가지고. 안타깝다. 자, SSD가 P31 1테라로. 1테라 하나 들어있어요. 네. 시소닉 850. GX850. 네. 아예 기본 선 자체가 이걸 바뀐 거예요, 지금? 네. 돌아갔죠? 이게, 네. 이거는 파손인지 아닌지 빼봐야지 알것 같은데, 네. 왜 이렇게 돼 있네요?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고요. 테이프요. 아, 챙겨왔어요? 냉면 테이프가 돼 있어요. 챙겨왔어? 오케이. 허브도 허브도 있는데, 있어? 네. 테이블도 샀었는데. COS 142번개, 122개, 싱크 케이블 있고, 허브 있고, 허브는 쓸 수도 있고, 안쓸 수도 있어요. LP40 있고, 요건 멋으로 그냥 달 거예요. 하드 없죠? 안 해줬단 게 이걸 안 해줬다 이거죠? 이거하고 슬리빙하고, 진짜 풀 세팅이 완전히. 희한한 이웃 사람들은 조립을 해달라고 갖고 와. 나한테 사는 게 아니고. 거긴 좀 부자 돈네요. 좀 비싼 것만 사와서 그걸 조립해달라고 많이 하세요. 자, 성함 연락 적어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, 분해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픽 카드부터 빼야 될것 같아요. 조립을 잘 하신 분이 한게 아니라서 조심스러워요. 여기 나사를 받게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겠죠? 뒤에 비닐 안 뜯었어요. 여기도 안 뜯었네. 여기는 조립을 다 하고 뛸 거고요. 여기도 안 뛰었고. 여기까지 띄워줘야지 이게 바닥바닥 빛납니다. 이거는 결합을 해놔버릴게요. 여기도 하나 막아주면 좋겠죠? 됐어. 일단 스탠드오프는 당연하게도 박지 않았고요. 나사도 제대로 안 박았어요. 드라이버도 없었나 봐요. 다 헐렁헐렁해 이거 헐렁헐렁. 아니 뭐지? 요거는 이제 아까 뒷판이 안 닫혀가지고 다 빼놨다고 했어요. 이번에 시소닉 포커스 선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나 보더라고요. 이런 게 오히려 깔끔하기는 안 돼요. 힘들어요 더. 머리카락 같이 산발이 됩니다. 이건 아예 안 붙어 있었어요. 당연하겠지만 아이오 쉴드 비닐은 그대로 있고요. 이것도 이제 보증 스티커는 일단 없고요. 얘도 비닐이 있어요, 이렇게. 비닐을 안 떼면
보온이 잘 되겠죠? 3600CL18. 야, 이제 다시 이제 원정으로 돌아왔네요. 이제 새 컴퓨터 조립하는 기분으로 다 조립해가지고 완성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어제 야근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. 선정리는 이렇게 됐고요. 시소닉 파워의 케이블이 이런 얇은 슬리빙 재질로 바뀌었더라고요.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. 타이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별도의 또 홀더도 없어요. 홀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선만 돼 있어요. 생각보다 선정리는 어려웠는데 마무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허브 하나 달렸습니다. 허브가 있어가지고 더 편했습니다. 허브 없었으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. 준비를 잘 하신 것 같고요. 반대편 좌측면은 이렇게 됐습니다. 라이저 키트는 다크플래시 VBX인데요. 4.0 버전입니다. 새로 나온 4.0 버전인데 보면은 여기 케이블이 올라왔어요. 왜 그러냐면 이 VBX 4.0은 케이블 길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. 300mm가 나오고 220mm가 나오는데 요거는 300mm 짜리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밑으로 안 내려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 길이를 유의해서 구입하십시오. 제가 볼 때는 DLX21에는 220mm 짜리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원래 여기 지지대가 있는데 지지대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진 않았고요. 다크플래시 또 RGB 지지대가 있죠. 이거는 고객님께서 꼭 설치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디스플레이용 설치를 했고요. LP 사고 붙였고요. 뭐 이렇게 됐습니다. 전원을 켜게 되면 RGB는 이런 느낌이고요. 모든 RGB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우라 싱크를 통해서 한 방에 조절이 가능합니다. 고객님께서는 이걸 원하셨을 거예요.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는 좋아하지만 조립에 자신이 없으면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본인 것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이 분은 하기 싫었을 텐데 부탁에 못 이겨서 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우리 고객님께서 제대를 해서 사회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립한 컴퓨터 덕분에 좋은 일도 생기고 사회생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